깨먹었어요? 이거요? 우리 회사 사무실 직원들 사무실 한 13명 정도 있을 때 일을 안 해서 내가 많이 혼내줬거든. 직원들 앞에 컵을 불어놨죠. 예. 예. 이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고요? 예.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? 그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. 나속하고 이렇게. 예. 감사하시네. 오, 나 무서운데 갑자기. 무서워요. 저는 원래. 왜 내가 사람한테 혼나야 되냐고. 전부 다 같이 너가 잘못했는 건데. 그때는 진짜 그 가슴 아팠죠. 왜냐면은 외국에 지금도 가슴 아파요. 지금 그 이야기. 왜냐면 사장님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순간. 지금 그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. 사람이 최고 욕을 많이 먹거든. 그 사무실 직원들 한 사람도 이 등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어. 똑 소리 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 자기 맡은 책임은 잠을 안 자도 무조건 다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일을 끝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친구 같아요. 네. 멋지네요. 그럼요. 얼마요? 3만 불. 3만 불? 3만 불. 어떻게 하면 안 되지? 니나다. 3만 2천 불. 아니 매입이 3,700만인데 3만 불하고 어떻게? 사장님 어제 3만 불 안 받았지. 3만 불. 그러니까 3, 4는 항상 헷갈리니까. 그러니까 예. 제가 헷갈린 게 항상 4하고 3. 그러니까 4. 지필이. 숫자에 좀 약하신 건가? 아, 예,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인들이 꽤 헷갈려요. 예, 예. 아, 4,000불. 메모로 합시다, 메모로. 4만 불, 4만 불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지금이 뭐 돈이 많으니까 500만에서 700만에서 물린다는 게 어떡하지? 그냥 사장님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걸. 예. 네, 알겠습니다. 4만 불. 이 수다를 때는 정말 긴장해요. 네.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은 제가 1년 동안 진행했었던 부분이 다 취소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게 천천히 하라고. 오늘 제가 실수했었던 거 고쳐서 또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. 야. 뭐 정말 이 분야는 저희가 지금 봐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. 모르겠어요, 전혀.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? 아, 제일 어려운 거 지금 단어하고 네. 예, 특찬찬한 이렇게 한 가지만 배우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차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도 다로 있고 그 일본어 좀 몇 개 나왔잖아요. 근데 방송국에서도 일본어 몇 개 써요. 일본에서 안 쓰는 일본어를 많이 맞아, 써요. 맞아. 그런 거죠. 아, 진짜 맞아. 진짜 50대 60대만 아는 단어? 옛날에 거의 모르든. 사유리 우리 왜 일식집 가면 스키다시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그 스키다시 스키다시는 진짜 저는 일본에서 한 번도 듣는 적이 없어요. 왜 출처 없는 용어들이 안 쓰는 말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용어를 써야 뭔가 되게 전문가답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건 우리말. 그렇죠. 적당한 단어를 잘 쓰는 거.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. 예, 되게 힘들었어요. 아직도 제가 지금 업무를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. 예, 러시아면은 러시아 말로 설명해야 되고요. 예,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쪽 예 용도로 설명해야 되니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. 예. 진짜 너무 말이 잘해서 홈쇼핑을 하면 진짜 정말 재밌잖아요. 정상차를 홈쇼핑에서 파는 거. 진짜.